과학은 아무튼 뇌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. 정신작용이라는 건 뇌의 작용인 거예요. 즉, 뇌의 전기적인 작용인 거예요. 우리 정신작용이라는. 그러니까 이세돌과 알파고가 대결하면 사실은 기계가 붙는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해서 더 특별할 것도 없는 거예요. 물질의 작용인데 둘 다. 이해되세요? 그럼 이쪽이 직관이나 이런 좀 우리가 일반적인 추론을 넘어선 어떤 영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. 그럼 알파고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럼 알파고에서도 자의식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왜? 인간도 생겼으니까. 물질에서 에고가 생겼는데 왜 기계는 안 되겠냐. 그래서 앞으로 로봇 이런 연구에서도 인간을 물질로 보고 접근하니까 또 재밌는 부분도 있는 거죠. 그걸로 인해서 더 연구가 탄력받는 부분도 있을 거고, 아무튼 로봇한테서 인간의 그것을 또 기대하는 부분도 강한 이유가 인간도 결국 뇌라는 물질의 작용으로 정신작용을 일으킨다고 보고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, 지금. 과학하시는 분들은. 그래서 제가 명상이나 철학을 이렇게 종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현 사회에 기여할 부분은 자기의 체험을 신비화하지 말고 객관화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과학이랑 서로 소통도 되고 과학적 발전도 도와주고 또 철학도 자명해지고 그럼 서로 자명해지면 끝날 일입니다. 가장 손쉬운 게 과학자분들이 좀 명상해서 이런 정신적인 거, 에너지적인 거. 이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에너지만 해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어요, 제대로. 그럼 요거라도 과학자분이 본인이 체험하면서 실험해 보면 더 빠를 거 아닙니까? 제 주장. 의사분들이 직접 실험해 보시면. 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많잖아요. 저는 그런 의사분들 보면 조금만 실험해 보시면 허심탄회한 마음, 즉 열린 마음으로 조금만 자기 몸과 마음에서 실험해 보시면 더 재밌는 현상을 발견할 텐데 저는 더 재밌잖아요. 그걸 없다라고 부정하는 상태에서 체험을 해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연구해보는 상태가 훨씬 자명한 상태고 더 재밌는 상태죠. 없다고 부정만 하면서 기존의 남의 체험과 남의 어떤 자명한 정보들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있을 때는 어두운 거거든요. 그걸 인정하고 본인도 솔직하게 체험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도 더 합리적인 어떤 설명을 해주는 거. 전 이게 더 열린 사회이고 더 자명한 사회라고 봐요.